2019년 2월 6일이에요. 프로젝트 상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황이고 한 달간 한 개씩 영어의 구조 강의를 끝냈습니다. 마감했어요. 이걸 중급 3년차까지로 해서 끝냈습니다. 중급 1, 2, 3년차로 나눴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도 이걸 정리를 해뒀고 그리고 커리큘럼을 보시면 중급 1년차 그리고 중급 2년차 영어의 구조 유튜브 채널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튜브에는 일부만 올렸어요. 그래서 다 올려가 있진 않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영어의 구조 중급 3년차, 2년차, 1년차 있는데 이 에피소드 수가 뭐 대략 일부씩만 올라가 있어요. 전부 다 올리진 않고 전부 다 올려둔 건 어디다 올려뒀느냐니까 여기 여기 어디에요? 유료 강좌 페이지죠. 유료 강좌 오픈에이시 캠퍼스 팀즈핏 올리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그러면 중급 3년차가 어디 있나요? 중급 1년차부터 볼까요? 중급 1년차 영어의 구조 해서 올라가 있고 이게 몇 분이냐니까 12시간 4분 4초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강의로 12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92번까지 현재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3번부터 99번까지는 그거예요. 연습 문제. 그러니까 테스트입니다. 93번부터 99번은 테스트. 네. 요 테스트가 대략 한 10시간 분량이 더 추가됩니다. 그게 중급 1년차고 중급 2년차도 마찬가지. 영어의 구조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는 6시간 27분 현재 분량으로 들어가 있는데 101번부터 해서 전체가 쭉 100 몇 분인가요? 164번까지 있고 그리고 170번부터 199번까지는 영어 테스트입니다. 영어 테스트인데 여기는 우리 뭘 하느냐니까 SAT, AP, TOEFL, TOEIC 요 테스트가 들어갈 거예요. 요게 거의 시간으로 이게 30시간 분량이 들어요. 이게 중급 2년차예요. 중급 2년차고 중급 3년차의 영어의 구조도 있습니다. 요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현재는 6시간 27분 정도 분량입니다만은 요건 계속 추가됩니다. 추가되어서 대략 500번 에피소드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영어의 구조인데 영어 실력은 중급 2년차로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순수하게 논리학 논리학 특히 그 중에서 콤비나토리 로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콤비나토리 로직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프로그램으로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공부하는 데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 1년 중급 1년차 2년차 3년차로 분류해서 영어 강의를 다 끝냈습니다. 더 이상 영어 강의가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왜 이걸 했느냐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프로그래머고 코딩하는 사람인데 왜 뜬금없이 영어의 구조 강의를 했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강의 수학 강의를도 하게 돼요.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영어의 구조라고 하는 강좌죠. 그렇죠? 이 강좌를 통해서 강좌를 통해서 중급 1년차 수준 중등 1년차 수준부터 수업을 진행을 해서 기존의 학교나 학원 기존 학교의 영어 수업 대체제 중에 만드는 겁니다. 왜 이런 대체제를 만드느냐니까 기존의 학교 영어 수업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렇지 않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90% 이상의 문법이 불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학습 컨텐츠가 무의미하다는 그러니까 딱히 어떤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예문들이 아니라 그냥 병원을 갔다 뭐 의사랑 무슨 얘기한다 길 가다 친구를 만났다 이런 주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컨텐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학습 컨텐츠 한 거는 그러니까 중급 1년차 중등 1년차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서 기존의 문법의 10%만으로 그리고 논리학을 통해서 논리학 학습을 통해서
이후에 이어질 수학이라든가 코딩, 이후에 이어질 수학과 코딩의 든든한 기초 체력, 기초 체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영어 선생님들 대한민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도 그걸 작업을 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 달 반 남짓 투자했어요. 한 달 반 남짓 투자를 했고 투자한 결과로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영어 학습 체계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학습체계를 완성을 했다고 저는 봐요. 체계를 완성을 했다고 봐요. 가치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에피소드 1부터 해서 지금 현재 에피소드 220분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 아름다운 체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좀 외람된 얘기긴 합니다만 학교나 학원이나 뭐 어떤 다른 영어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요것과 그리고 어떤 무비, 영화들 있죠. 영화들하고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는 뭐냐니까 여기 테스트는 토플의 기출문제, 토익 기출문제, SAT나 AP와 같은 미국의 대학 수능 시험이죠. 그죠? 여기 있는 테스트를 조합을 하면은 에피소드 1번부터 200번 그리고 우리가 좀 준비한 영화들이 있어요. 영화 다큐멘터리, 특히 다큐멘터리 들입니다. 다큐와 멘트리와 무비. 요것 이게 영상이죠. 영상 자료하고 그리고 테스트 자료. 요 세 가지를 합치면은 영어는 완전하게 자체적으로 마스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했어요. 예, 가인관 학교의 기존 수업보다 얼마 더 나을지, 얼마 더 좋을지 너무 시간이 뭐 얘기를 하겠죠.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될 텐데. 그리고 네 번째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을 이렇게 수학도 영어처럼 수학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게 학교의 수학 수업이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니까 학교마다 또 학년마다 교사가 달라지니까 어떨 때는 중복되고 어떨 때는 중복되고 공부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게 제가 보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좋기로는 조금 더 가서 대학 교양 수학 특히 이공계 교양 수학 이공계 수학까지 한번 일관성 있게 한 사람이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구성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에피소드가 제가 예상하기에는 에피소드 한 1000개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1000개 정도에다가 풀이도 있어야 되겠죠. 풀이도 대략 뭐 한 2000개 정도. 그러니까 간단한 퀴즈죠. 퀴즈와 풀이가 2000개. 합해서 3000개 정도면은 중1부터 해서 대학 이공계 수학까지 다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재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좋은 교재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교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니까 여기 OpenStax라고 하는 곳입니다. 주소가 보시면 OpenStax.org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건데 라이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라이스 대학이 굉장히 이 명문 대학 중에 하나예요. 이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이 대단한 일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돌아보시면 여기가 초기 화면입니다. OpenStax라고 하는 곳이고 요 라이스 대학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뭐가 좋느냐니까 수학하고 학문 분야 수학, 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비즈니스, AP 이렇게 해서 6가지 분류에 따라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아주 고급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수학을 보면은 프리 알지브라 했어. 이거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수준이면은 수학할 수 있는 수준.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하여튼 초등학교 수준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거 왜 안 쓰시나요? 자, 다시. 옆에 있는 요 알지브라. 엘리먼터리 알지브라가 이것도 뭐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 2학년까지 이어지는 수업이 이 두 가지. 다음에 인터미디엇 알지브라가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수준까지 이어지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알지브라 앤 트리고노메트리 이것도 고3 정도까지 이어지고, 다음에 캘큘러스 역시도 볼륨 1 정도가 우리나라의 지금 고등학교 수준이고, 2, 3 넘어가게 되면 대학 교양 정도, 이공계 대학의 수학 수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캘큘러스 3까지 해서 프리 알지브라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책으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각 책의 두께가 대략 1000페이지, 이건 1400페이지, 뭐 1200-1300페이지 분량이 평균적으로 1200-130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책은 인터미디엇 알지브라예요. 중급 알지브라, 대수조죠. 이거. 그리고 이 책은 알지브라 앤 트리고노메트리라고 하는 책. 이것이 1220페이지. 그러니까 책들이 다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그러면은 두껍고 이제 다 영어죠, 물론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 요 책들이 그럼 총 9권이니까 5분입니다. 그래서 라이스 대학의 오픈 스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9권의 수학책. 이거 좀 될 텐데 about. 중복되는 것들을 빼면은 6,000 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6,000 페이지 정도 되고, 뭐 압축될 것 같더라고요. 2,000 페이지 정도. 2,000 페이지 정도면은 에피소드로 만들면 1,000개 정도면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아요. 1,000개에서 2,000개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면은 2,000개, 조금 길이를 있게 하면 1,000개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업을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커리큘럼에서 중급 1년차까지는 수업을 좀 해놓은 걸 해놨어요. 그러니까 1년차에 알지브라 2A, 2B까지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급에 보면 초급에 알지브라 1C가 있고, 그리고 1A가 있고, 지금 1B는 이거 링크가 좀 끊어졌어요. 링크를 새로 업로드,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새로 올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초급 3년차부터 초급 4년차, 중급 1년차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인터미디엇 알지브라, 중등 1년차에 인터미디엇 알지브라를 하나 더 추가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도 일단 영문으로 되어 있는 수업들을 다 인기를 해 뒀더랬어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수업들은 그대로 링크는 그대로 두고, 이것도 마찬가지 링크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네. 다시. 그래서 자, 중등 1년차의 인터미디엇 알지브라 이 책입니다. 이 책으로 강의를, 이게 1400페이지 분량인데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긴 합니다만 뭐 연습문제 빼고 뭐 빼고 하면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미디엇 알지브라 중등 1년차에 놓고, 그리고 중등 2년차에 지금 영어의 구조가 들어가 있는데 밑에다가 뭘 넣느냐니까 그걸 넣으려고 해요. 알지브라 앤드 트리고노메트리 상박함수죠, 그죠? 요것을 여기다 중급 2년차에 넣고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등 3년차에 요것만 넣는 것이 아니라 캘큘러스 1까지 중등 2년차 캘큘러스 1까지 넣고, 그리고 중등 3년차에 캘큘러스 2 밑에 캘큘러스 2를 넣고 캘큘러스 2 오픈스택스에 있는 책들입니다. 캘큘러스 2 이것도 책이 한 12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될 겁니다. 넣고
그리고 중등 4년차에 캘큘러스 3를 넣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캘큘러스 3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일단 초등 과정부터 초등 3년부터 사실상 이게 캘큘러스 3면 대학 교양 수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양 수준까지 중등 4년차까지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마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을 해서 요 책을 다 마치고 뭔가 코딩을 또 하고 이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다 이 책들의 기본적으로 앞에 앞부분만이라도 녹화를 해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픈스택스에 있는 교재를 이용해서 프리알지브라 초등 과정입니다. 초등 과정이고 그리고 캘큘러스 3는 요거는 대학 이공계 수학 수준이에요. 여기까지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중복 없이 그리고 논리적인 구성을 가지고 쭉 강의, 그러니까 1번부터 1000번, 2000번, 3000번까지 쭉 퀴즈까지 있잖아요. 퀴즈까지 일관성 있게 구성을 하려고 해요. 시간은 뭐 한 달 정도만 일단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니까 제가 다른 일도 할 일이 많아가지고 한 달만 투자하는 걸로 하고 영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어도 딱 한 달 만에 이걸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뭐 한 달 정도면 엄지 꼴객은 다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6일이잖아요. 6일이니까 요 3월 초까지 뭐 너트르단 10일경까지 해서 요 골격 잡는 작업을 끝낼 생각입니다. 경까지 골격을 과목별 골격 구성을 끝내고 그러니까 에피소드 대략 한 1000개까지는 안 되겠고 한 500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500개 정도. 그럼 어쨌거나 각 과목을 그리고 초등 1년차부터 아니죠. 중등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 다 수학 수업의 앞부분 일정 부분이라도 녹화를 끝내 놓아서 나중에 우리가 교육청에 이 컨텐츠를 납품하게 될 때쯤이면은 그때부터 나머지 부분을 다 녹화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예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업은 또 좀 다른 점을 수학을 한다면 수학 수업이 기존의 수학과 다른 점 오픈에시 캠퍼스의 수학은 코딩을 겸해서 할 거예요. 코딩을 겸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기존의 미국식 수학 수업은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계산기를 이용하고 이 계산기도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걸 많이 써먹는데 인스트루먼트 공학용 계산기잖아요. 이걸 이용을 해서 수업을 하는데 이 계산기를 이용하는 수업을 우리는 몰랐느냐니까 그냥 코딩 자바스크립트 코딩 환경 코딩으로 대체하는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계산기 대신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우리 수식을 표현하고 수식의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이렇게 다 할 겁니다. 요즘 워낙 좋아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래프나 도표나 뭐 원주율이나 파이나 뭐 이런 것 상과 감수나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학 수업을 통해서 코딩의 기본도 같이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특히 하스켈 언어 토대가 되는 수학적 이론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건 주로 중등 3년차 4년차 수업이에요. 연차에서 이론들을 학습 그리고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2019년 2월 6일 지금 설 연휴 기간 중에 영어는 일단 마쳤어요. 영어 마치고 이제 또 이어서 바로 수학을 영어처럼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영어와 수학이 다 구성이 되면은 다시 원래 우리 하던 코딩 분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3월 10일경부터 다시 코딩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